이뻐, 이빨 딱 붙었어? 딱 붙었어? 대한민국. 여행 가서 좋아요, 꼬마 여러분. 네. 뭐가 좋아요? 고양이. 자, 2021년 마지막 등교길입니다. 여행 갔다 오면 2022년이 됩니다. 가서 빨리 인사드려. 비 온다. 빨리 할머니한테 빨리 말씀드리고. 선우,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잘 갔다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빨리. 할머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어? 할머니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눈 좀 보고 가야지. 이거야? 지도 키우는 거. 안녕하세요. 엄마는 빙판길 조심하세요. 어? 빙판길. 어? 빙판길 조심하셔. 아이고. 아버지 안전운전. 살살. 톱 조심해 아버지. 예? 톱. 아, 그건 뭐 10분 20분 이내로만 그거 안 돼. 긴장 풀릴까 봐. 덧불에 들어가지 말고. 아니 그래도 위험. 아무튼 딱 칠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항상 그거 생각하고. 딴딴딴딴. 오. 감사합니다. 도발가 목소리가 달라지네. 열려. 진우는 신나지 않네. 어제 받아서 신나지 않아. 가요, 가요. 나오지 마요. 자, 2021년 마지막 등교길입니다. 이제 여행 갔다 오면 2022년 등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야, 찻길 차 저기 급하다고 뛰지 말고, 알았지? 응. 잘 마무리해. 오케이. 렛츠고. 묵. 끝나면 바로 전화해. 진우 좀만 기다리고. 잘 탔나 친구들? 수업 잘했어? 어.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렸어? 어. 아, 잘했어 친구들. 아, 신난다. 신난다. 그거 어떻게 해? 그 배가 녹두항에서 출발을 못했대. 그래서 곧 무슨 수리가 있는데 수리가 다 안 돼서 출발을 못했대. 그래서 환불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수배로 자기네가 옮겨주겠대.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길이야. 바다가 보이면서 억새가 있고 넓은 시야, 아주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순발력, 민첩성, 지구력이 뛰어나고 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함. 완전 에이스다. 밥을 잘 먹고 형아랑 잘 놀아야 해요. 산도 잘 타야 해요. 주자를 맞을 때 울지 않아야 해요. 어, 진정한 9살이. 어, 멋있다. 자, 이제 0km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km? 어디 봐봐. 이제 시작한 거지, 0km.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0km야? 아, 이제 0km지 시작이니까. 어, 썬스토리 애썼어요. 잘 쉬어요. 한 달 동안 사람 받지 마시고. 아, 너무 좋다. 우리 썬스토리 멤버들 애썼어요. 임성당, 꽃선당. 진성당, 꼬선당, 이성당.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신장로로 출발하겠습니다. 썬스토리 애썼어요. 잘 쉬어요. 한 달 우리도 잘 쉬고 머리 식히고 올게요. 여기 빨래방 들어와.
여기? 오. 마음이 편해지는 힐링 영화 아쿠아쿠란의 제주 해양 수조 메인 수조 음악 꼬마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이 소리를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담을게요 마음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장을 보러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하러 이마트에 갔습니다 어 빨리 가봐 어때? 괜찮아? 더 큰 거 사야 되나? 계란의 촉촉함이 좀 꼬마일 거예요. 맛있어요. 우리 갈게. 먼저 가 있어. 오빠 밥 배 갖다 야, 놓고 갈게. 마스크 쓰고. 이제 마스크. 과자 먹으려면 저쪽 사람 없는 데서 먹어야지. 여기서 먹으면 안 되지. 나왔어. 길고양이야, 지금? 길고양이야? 어, 무릎 다 까지겠다, 또. 오, 배낭 이제 많이 딱 맞네. 선우는 약간 커 보이고, 진우는 이제 딱 맞는데? 관광 버스. 무슬렀어. 여기 카페가 어떻게 되어있나 가봐야 돼 아빠 카페에 좀 가볼게 오. 훨씬 좋다 일단 딱 더 보온해 야 잡아 자 라면 먹기입니다 먹을만해? 응. 오, 파도 튼 거 봐. 비행기도 지나가고 있고요. 어, 임선이잖아. 솔직히 100만 년 만에 처음 봅니다. 꼬마 멧지기! 꼬마 멧지기! 아, 좋았다. 엄마도 하나 먹어야지. 엄마 하나 줘. 형아 줘, 형아. 어디 가고 싶은데? 나서 또 시작했네 또 현재에 머물지 않고 또 서울 가고 싶은데 딴딴딴딴딴 어머 노래 뭐야 여기 우리밖에 없어 어이 서두 깜찍 어이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몰랐네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있길래 탄 거야
우리는 디스커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한파가 온다 그래서 한파에 대해서 우리가 숙소를 잡아야 되나. 한파가 뭐예요? 파 중에 파인데 좀 찬 파가 있어. 한파. 텐트픽이 아니야. 지금 오늘 추운 밤이지만 우리는 텐트 피는데 20분이면 충분해. 우리 세팅되는데 20분이면 충분해. 아니 그 놀다가 그쪽 시간 너무 지금 엄마는 그랑 한 9시 정도 도착할게요. 라는 여수에 몇 시 정도 10시 40분에 놀다가 가 시간이 안 돼. 지금 들어와서는 거의 그 캠핑장 가서 세팅하고 좀 잘 준비하고 좀 자면 돼. 기대가 돼? 여행에 대해서? 진우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아 기대를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 기다린 시간이? 진우는 어때? 진우는 어때? 기대는? 쎄. 진우 이스 귀엽다. 아 너는 엄마가 묻는 말에 그렇게 이 손은 똑같아. 이 손은 똑같아. 저기 입지 아니에요 저거? 알람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7시 알람. 맨날 커피 내리는 시간인데 알람 빼겠습니다. 화장실 갈 사람 있어? 앞으로 쭉 가. 11시 4분. 4시 50분에 배가 출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딱 나간 게 11시 4분 여수 거의 약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5시간 50분 그러니까 6시간 어딘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육지의 첫발입니다.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렛츠고! 가뿐하다.
블랭켓 세팅이 침낭까지 세팅됐고요. 소리 큰 소리 하지 마. 여기 사람들이 다 자는데요. 아까 맥주 산 거 있잖아. 그거랑 이런 거 그냥 먹어야겠다.